통이 없어요. 큰 통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배추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? 통좀 빌려야 되겠어요. 아니 배추 다 컸어 이제. 볼래요? 꽉 차시지 지금. 무작위만. 아이고. 어우. 봤죠? 어머. 그래, 좀 이따 빼도 돼요. 네. 어떻게 해요? 에이, 저. 봐, 이거, 이거. 애들이 이만해, 지금. 이것도 잘 흐른 거, 지금. 봐봐, 이거. 저, 애들은 뭐, 지금. 이파리 지금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둘, 열네. 속구갱이까지 하면 20장. 아, 지금도. 내일, 지금, 이거 심은 지 한, 거의 20일 돼가거든요. 내일, 추비해야 되겠네, 이거. 어우, 이거 봐요. 이거, 봐요, 여기. 이거 지난번에 해놓은 거, 벗겨놓은 거. 여기 이제 꼬갱이 좀 있으면 많겠네. 이거는, 여기 떠시오. 아유. 왜 떴냐면, 공간이 좁아가지고. 이거 봐요, 이거. 꽉 찬 거. 삐끼나 해, 그냥. 할 수 없이. 여기다 배추 이제 다 컸시오. 왜 그러냐면,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이제 얘들은 냅두고. 아유, 토란도 꽉 찼네. 봐봐요. 한장 안 해. 이, 저기, 저, 뭐지?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준 짝뚜껑이에요. 이거, 봐, 이파리. 얼마나 커요? 내가 집에서 기른 게 이거. 딱, 예를 들어서. 지난번에 알려드렸죠, 이거. 이렇게 꾹 눌러야 돼요. 이제 맨땅에다 심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, 테두리, 흙 갖다가 이렇게. 맞죠? 무조건 바람 안 들어가야 돼요. 바람만 안 들어가면은, 절대로, 감은 안 타요. 나중에 삐껴주면 돼요. 이것도 눌러가지고, 보세요. 꾹 눌러, 그냥 이렇게. 됐죠? 눌러가지고, 여러분들, 이렇게. 됐죠? 저 배추 봤잖아요. 배추 이제 뭐 지금,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속 차요, 이제. 지금 벌써 20일 됐어. 20일 다 돼가요. 내가 3월 말일인가 저거 신고서, 말일날 저거 신고, 그리고 저 외목마을 당진 갔다 왔으니까. 별거 없죠? 무지하게 잘 커요. 한번 해봐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